사과나무를 심은 후 물은 어떻게 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과나무 심고 물 주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을 사과나무 위에다 이렇게 그냥 줘도 되지만, 저희는 이렇게 노즐대를 끝을 잘라서 이걸로 물줄때 사용을 합니다. 특히 나무를 심고 처음 물줄 때는 이 노즐대를 이용해야 물이 뿌리 깊숙숙히 잘 흡수가 됩니다. 나무를 매끄러워 안 심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취미로 조금씩 심는 분들은 이 노즐대가 꼭 없으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쑤셔 가면서 주면 되는데요. 많은 양을 할 때는 이 노즐대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이 물이 이렇게 나무 밑으로 이렇게 막 스며드는 거 보이시죠? 이 스며들면서 흙하고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흙이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꽉 메꿔주는 거죠. 그래서 뿌리 활착이 훨씬 더잘 되게 할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고이면 이제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다는 것이죠. 그러면 그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물주기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이제 물이 다 흡수되어서 고기가 이렇게 침몰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목 부위도 조금 더 노출이 높아졌고,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라앉은 만큼 흙으로 다시 위에를 채워줍니다. 이렇게 나무를 심고 물주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